안녕하십니까.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박경선 주무관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우리 시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공통으로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는 경제인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입니다.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형으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의왕시 관내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소규모이고 영세한 기업이 대다수이므로 홍보에 열악한 상황이어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여 공통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 2019년 다같이 의왕이라는 의왕시 사회적 경제 통합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합 브랜드 다같이 의왕은 의왕시의 사회적 기업을 소비자에게 알려주고 소비자는 사회적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기업은 다시 소비자에게 사회적 가치를 돌려주는 많은 사람이 함께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같이 의왕 온라인 장터가 의왕시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책자는 의왕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개척을 위한 제품 서비스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책자입니다. 올해 발간된 이 책자는 사회적 기업 개념에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등 우선 구매 제도 안내를 비롯하여 의왕시 관내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의왕시는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적 경제 통합 브랜드 다같이 의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다같이 의왕 상품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